LBS의 이장원 대표입니다. 지금 여기 보는 3200K 190W LED 브로드라이트 190W고요. 이거는 투 채널 3000, 4000을 섞은 겁니다. 투 채널, 이것도 투 채널이고요. 이 밑에는 원 채널이고요. 이것도 원 채널, 3000 원 채널 160W고요. 이거는 투 채널입니다. 3000, 4000을 쓴 거죠. 그죠? 쓴이 브로드라이트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제가 하나씩 이렇게 꺼보겠습니다. 자, 1번을 꺼보겠습니다. 1번. 이렇게 1번을 끄면은 원 채널은 다 꺼졌고 투 채널은 이렇게 남았죠. 3개가 투 채널이고요. 그래서 원 채널을 켜보겠습니다. 원 채널을 올리면 이렇게 원 채널 켜고 투 채널을 꺼보면 예. 원 채널, 투 채널 반만 이렇게 들어왔죠. 3000, 4000. 지금 보시면 3000, 4000. 3000K로 들어온 거죠.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원 채널 이제 투 채널을 올리면 투 채널 올리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. 192W고 노펜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노펜. 그래서 LED 브로드라이트입니다. 이 등기구는 거의 뭐 고장이 없이 전처입니다. 최소한 한 6, 7년 정도 뭐 문제 없이 한 5년, 최소 한 5년이나 6년 정도를 했을 때 고장이 거의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브로드라이트입니다. 약간 좀 넓적하고 커서 모양이 비기 싫다 그러지만 이 브로드라이트는 굉장히 탄탄한 LED 등이고 거의 고장이 없고요.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뭐 6, 7년 이상 써도 큰 문제 없이 지금도 잘 사용하고 보통 이제 5, 6년 지나고 나면 파워나 뭐 약간 LED 칩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6, 7년 정도는 거의 잘 쓰고요. 또좀덜 쓰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. 요즘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LED 등들은 보통 뭐 1년이나 1년 반이면 칩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죠. 노펜으로 하다 보니까. 그래서 펜을 달아서 쓰는 데도 있는데 펜 소리가 좀 크죠. 또 저소음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펜으로 열을 식혀주는 건데 냉각펜과 열을 식혀주는 건데 그거 펜의 어떤 소리를 또 줄여버리면 그 펜으로 만든 노펜이 아닌 그 펜이 있는 것도 고장이 많이 나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LED등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파워서 PCB도 고장날 수 있고, 간혹 가다 열 때문에 칩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, 파워가 나가면서 LED 칩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브로드라이트는 거의 고장 없이, 문제 없이 잘 사용되는 LED 등기구입니다. 그래서 제가 브로드라이트 162W하고 192W를 지금 현재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장원 공학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